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한룡은 그 자신이 친형 복수를 위해서 왜나 일당들과 총기들 쓰지 말고 이 재래식 백병전으로 한 붙자고 했었는데, 그러자 말이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짱쥐는 아주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신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 진정한 싸네들이라면 이 도끼로 콱콱 내리찍으면서 맞붙어야지. 그래 애기야, 너 오늘 이 오빠가 어떻게 멋있게 날아다니는가 함 잘 봐둬라. 짱쥐는 아직도 그 리핑이 지집의 친구를 끌고 다녔었는데 이 짱쥔 이놈도 참으로 나쁜 남자였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놈들 만난 지 세 번째 날이잖아요. 사흘 동안 함께 다니자 짱쥔 이놈은 이제 리핑이 친구가 지겨워져서 차버리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계속해서 함께 있었고 자신이 벤츠로 그 대낭투를 벌일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도착을 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시간을 보니 어라?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니? 그러자 심심해 난 짱쥔 이놈은 문득 그 리핑이 지집의 친구와 눈이 마주쳤었고 또 그냥 냅다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차 버리겠는데 오늘 더 질리게서 철썩여야지 하고요. 그렇게 이 짱쥔은 시퍼런 대낮에 산골짜기 부근이 벤츠 안에서 또 한바탕 신나게 철썩철썩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어라? 저쪽에서 이 건달 무리 한 무리가 건들건들거리면서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이 그 한룡인지 뭔지 하는 쪽놈들인가? 보아하니 한 50명은 돼 보이는데, 그러면야 나 이 짱쥔이 대가리를 서고 자신이 10명의 의형제들이 요 똘똘 뭉쳐서 와 하고 찍음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놈들 한두 놈을 찍어 눕히면 이 다른 놈들은 다들 와 하고 도망을 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수없이 많이 해왔던지라 너무나도 익숙하겠는데, 짱쥔은 벤츠 안에서 이 흔들던 바지를 올리고 뒷좌석에서 도끼를 잡아 들고는 헹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저것들 또 뭐야 저거? 또 다른 한 방향으로부터 이 엄청난 대가리 수들이 우두두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대체 몇 명이나 그래? 짱쥐는 차에서 내리다 말고 다시 잽싸게 차 안에 대가리를 틀어박고는 요 눈가리를 팽글팽글거리면서 분위기를 살피는데, 근데 이놈들은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50명과는 한 패거리가 아닌 것 같았고 이 서로들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것들 150명이야? 아니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요. 오늘 총싸움도 아니고 칼싸움인데 이는 무조건 대가리 수가 우세한 게 이기겠죠. 짱쥐는 이 벤츠 안에서 대가리를 푹 후그리고는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와이 웬난이니 내다 짱쥐니 야야 여기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50명이나 되는 깡패 놈들이 우두루 모여들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 무리 놈들이 모여들었는데 말이다. 근데 이 두 번째 놈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글쎄 이거 100여 명은 되겠다. 야 이게 뭐 개무리들이라니. 우리는 고작 10명인데 말이다. 그러자 저쪽에서 웬난히 피식 웃는데, 짱쥐나 너가 맨날 밖에서 떡이나 치며 이 아지트로 안 돌아오니 몰라서 그렇다. 그 50명이 되는 무리는 또 하이밍이 불러온 형제들이다. 그리고 그 1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은 서판구역이 왕쥐잉이 불러온 애들이고, 그 다들 우리를 도와서 나선 아군들이니 너 먼저 걔네랑 얘기해서 이 한 곳에 뭉쳐라. 우리도 이 조금만 있으면 도착할 테니까. 뭐야 사실이야? 짱쥔이 다시 묻기도 전에 웬난히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정말인가? 짱쥔이 도끼를 꽉 틀어잡고 차에서 내리자 이 리핑이 지집의 친구도 함께 따라 내리는데, 이어 짱쥐는 배에 힘을 꽉 주고 가슴을 쫙 펴고 이 당당하게 그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짱쥔 형님 쥔 거 아니십니까? 저요 저를 뭐 알아보겠습니까? 저 두하이밍 형님이 행동대장 돼지입니다. 짱쥔이 이놈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기억이 없는데, 네 보통 맞은 놈이나 상대를 잘 기억하지 때린 놈이 어떻게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전에 짱쥔 이놈은 두 하이밍이 삥을 뜯었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이 돼지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까지도 모두 다 빼앗아 갔었는데, 그래 너 나를 아니 알았다 수고 많다. 짱쥔이 그 돼지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짱쥔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냄다네 쥔 형님이 행동대장 쇼로요.
사실 전에 주인이 이 외남과 저후스와 한판 붙었을 때 이 샤오로도 함께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 짱쥐는 이놈이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샤오로는 이 짱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다들 수고 많다. 너희네 두 조직 오늘 다 우리를 도와서 와준 거라며. 다들 같은 편이니 이리 모여라 아그들아. 아 그랬군요. 그제야 두 할밍이 50명과 이 왕주인이 100명은 한 곳에 모였으며 서로들 인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 쩌외난 조직을 도와서 이 와주신 여러 형제들아, 내 너희들 한놈 한놈 다 내 두 눈에 깊게 깊게 간직해 주겠다. 그리고 말이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이 짱쥔을 찾아라. 응? 내 이 짱쥔이 맹세하건대 너희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조건 도끼를 쥐고 제일 앞장서서 달려든다. 다들 알았나? 그러자 와, 이 주위에서는 다들 하오 하오 하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데, 외나는 무식한 놈이라서 이러한 경계의 연설을 못하겠지만 짱쥔 이놈은 요 주둥아리가 아주 제대로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투가 끝나면 다들 그대로 남아있어라. 우리 그 난강 기차역이 똥샤올리 술집을 통째로 빌려서 2박 3일 동안 아주 실컷 맞춰준다. 알았나? 그러자 또 와 하고 아주 기세가 제대로 오르는데, 하지만 이때 뿡뿡 하고 차량 8대가 저 멀리에 도착을 하더니 이 쪼웬난 왕주인 두하이밍 등 두목들과 이 나머지 부하들까지 또 30명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 웬난 일당들은 180명이나 되었었고 다들 인사를 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이죠 짱쥐는 웬난을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웬난아 오늘은 내가 대가리를 선다. 알았나? 니놈은 오늘 앞에서 나대지 말고 저 뒤에서 조용하게 잠자코 서 있어라. 오케이? 네. 그러자 웬난은 피시 웃으면서 고개를 그덕그덕 해주는데, 하지만 이때 저쪽에서 또 한 무리 조폭놈들이 우두두두두 하고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선 거는 바로 한룡이었었는데, 거의 8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건들건들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였었는데, 이어 그 짱쥔이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척 서고 뒤에는 180명이 놈들이 쫙 서 있었고 한룡이 80명을 거느리고 짱쥔과 딱 맞대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짱쥔이 놈은 뒤를 한 돌아보고는 가슴이 찡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1983년 떠와의 문화궁에서 짱쥔이 놈이 류원재와 붙었을 때는 어떠했었죠? 짱쥔과 링한창은 딱 두 명이었었고 그 수십 명인 놈들한테 겁나게 짓밟혔었는데,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쩌외난과 면목을 알게 되었었고 그 뒤에 다섯 명이서 이 똘똘 뭉쳐서 얼마나 수많은 전투를 벌여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뭡니까? 자신이 뒤에 180명의 형제들이 쫙 따르고 있고 그 자신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어디든지 와 하고 달려든다? 이러한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짱쥐는 어깨가 으쓱해 있었으며 이 대가리를 빳빳이 축혀두면서 그 상대방 이놈들을 아래도 내려다보는데, 에? 근데 니는 니기야. 그 쩌외난인 어딨니? 쩌외난이 대가리가 아니야. 한룡은 저번에 쩌외난은 봤었지만 이 짱쥐는 처음 보는데, 너희 형이 두 다리를 박살낸 거는 나 이 짱쥔 어르신이다. 그러니 이 내랑 일을 봐야 되는 게 아니겠니? 어떻게 할래? 그냥 딱 봐도 너희 쪽의 대가리 수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서 사죄하지 그러니. 만약에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건달이 어떠라면 찔쫄고 이 좋게 좋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한룡이나 놈은 그 쩌외난과 매우 비슷한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내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네 어디 가서 내 한룡이 어떠한 인물인가 알아봐라 이놈아. 내 대가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이어 짱쥔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빼드는데 말입니다. 자 잠깐만 짱쥔아 잠깐 기다려라. 뒤에서 웬난이 부르는 거였었는데, 왜? 왜? 이어 웬난이 이 앞으로 척 나서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한룡아 내 저 웬난은 이 처음부터 니놈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이러는 게 어떻겠니? 내 최선을 다해서 너희 형이 다리에 대한 보상을 톡톡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뒤부터 우리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웬난이 이러한 얘기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 지금 조폭놈들 대가리 수를 봐서라도 그 한룡이 어떻게 웬난이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부른다면 한룡이란 놈은 무조건 죽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 먹힌다. 내 한룡이 뭐 돈이 부족해 보이니?
좋게 좋게 끝내자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라. 내 형이 다리를 쏜 너 이놈 너절로 네 왼쪽 무릎에 대고 한번 먹여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네? 뭐 뭐라고? 그 여자 뒤에서 보다 못한 또 하이밍이 한마디 하는데, 한룡아 너 너무 그러지 말라. 지금 난거가 너를 좋게 봐서 이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니? 응? 우리네 180명이 너희네 80명을 밀어버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겠냐? 그 여자 한룡이 그 또 하이밍을 아주 그냥 씹어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또 하이밍 너희놈 그래도 우리가 면목을 안 친 몇 년이나 됐건만 내 애를 돕지 않고 저놈한테 찰싹 붙었니? 이놈은 나중에 내가 또 따로 한번 확실하게 작살내 줘야겠다. 그러자 말이죠. 짱주인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는데, 아니 오늘이 주인공은 자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게 되면 언제 또 이러한 멋진 기회가 찾아오겠냐고요. 어이 한룡아 너 이놈이 그 멘즈를 주려고 해도 뭐 알아쳐먹는 놈이네. 너 잘 들어라. 내 쉐까지 쉐겠다. 이 쉐까지 쉴 때까지 무릎을 알꿇게 되면은 내 니 대가리를 깨버리는 거다. 잘 알았니? 그러자 말이죠. 한룡도 이 허리 뒤춤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군도를 쫙 빼드는 거였었는데, 이제 쉐까지 쉐고 이 정식으로 생사를 건 칼춤이 쾅쾅 하고 한판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짱주인도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빼서 꽉 거머쥐는데, 사실 이 한룡이란 놈이 포즈와 분위기를 봐서라도 웬만한 칼잡이는 아닌 것 같았었고, 짱주인이 이마에서도 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놈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한 칼, 한 도끼질에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셋, 둘, 하나, 이야! 하고 도끼를 축혀드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순간 땅!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투! 그 한룡이 대가통이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한룡이 뒤에 서 있던 부하놈들이 얼굴과 온몸에는 허옇고 빨간 두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촥 하고 튕기는 거였답니다. 흐! 또한 제일 앞에 서 있던 짱쥔도 기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머리에다 총을 쏘게 되면 그냥 영화처럼 머리에 총구멍이 하나 자그마하게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대가리가 툭 하고 터지면서 머리 뚜껑까지 촥 하고 날아간다고 하는데, 짱쥔은 딱 그놈 앞에 서 있었기에 으악 하고 다리가 풀려서 탈석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또한 그 한룡쪽 놈들도 다들 기겁을 하면서 이 얼굴에 두부찌꺼기들 막 닦아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어디 닦아댄다고 닦아지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이 총은 과연 누가 쏜 거였을까요? 아니 요런 싸움은 재래식으로 백병전으로 붙잡고 이미 약속을 다 잡은 게 아니냐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채셨겠는데 그건 바로 싸화였다고 합니다. 싸화야 너 뭐하니? 우리 재래식 백병전으로 붙잡고 했잖아 이놈아. 그러자 예? 재래식 백병전이요? 그건 또 뭐 하는 전인가요? 혹시 그 먹을 수 있는 전인가요? 그 사화는 백병전이 뜻도 몰랐었고 그 누구 하나 알려준 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사화 이놈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권총을 척 차고 왔었으면 그 짱준과 한룡이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은 거였다고 합니다. 짱준 형님이 말하기를 셋, 둘, 하나 해서도 저놈이 안 구르면 대가리를 박살낸다고? 오케이! 그러면 너희놈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사화는 이미 권총을 뽑아서 두 손에 꽉 거머쥐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 짱쥔이 셋, 둘, 하나를 외쳤었고 그 짱쥔과 한룡이 제대로 맞붙으려 하는데, 네, 이 사화가 놈이 안 굴차 땅! 하고 쏜 거였다고 합니다. 사화 너 이놈! 짱쥔은 또 바보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겨우 꾹 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짱쥔 이놈이 사화를 바보라고 욕하니까 이놈이 그새 대가리를 와르와르 떨면서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화 이놈은 워낙에 정신이 나쁜 놈이다 보니 밤에 다 잠들었을 때 갑자기 정신병이 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푹 자고 있을 때 이 칼질을 와다닥 해놓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여 다들 직소리도 못 내고 그 한룡 쪽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한룡 쪽에서는 두목이 죽었는데 와 하고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실은 다른데 그 두목이 뭐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대가리가 툭 터져서 없어지면서 죽는 건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들 오줌을 찔찔이지 않으면 다행이겠는데, 또한 그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일본 놈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강호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싸우는 건데 누가 목숨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한룡족 놈들은 다들 이미 쫄았었고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을 못 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한룡족의 놈들은 뭘 보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뭐지 하고 웬나 일당들도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 뭔지 아십니까? 싸화 이놈이 글쎄 그 대가리가 터져서 절반이 없어진 시체의 손목에서 손목 시계를 벗겨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냐? 그러자 싸화는 예 하면서 어디 동작을 해 하는데 전에 너희들이 항상 이 놈들 거를 모두 다 빼앗아 갔잖아. 그래서 내 오늘에 네 놈들 먼저 이걸 챙기려고 하는데 왜? 네, 싸화 이놈은 전에 짱준이랑 탕리창이랑 이 놈들이 삥을 뜯어내고 금붙이 같은 것들 빼앗는 걸 많이 봐와서 언젠가는 자신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오늘 마침 그 누구도 한룽이 걸 챙기는 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싸화가 지금 궁둥이를 축혀들고 쭈그리고 앉아서는 그 시체 손목 시계를 빼고 있는 거였다는데 이게 금시계다. 금시계는 이 좋은 게다. 이건 싸화 거다. 아이쿠. 그러자 다들 고개를 돌리면서 두 눈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조회나 일당이 지독하다 하더니만 어디에 이 정도로까지 지독한 놈들이 다 있냐고요. 아니 그 대가리가 툭 터져서 죽은 사람이 물건까지 빼앗다며 곁에서 왕주인과 두하이밍은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아이쿠 내 그나마 이 웬나 일당들 쪽에 섰으니 다행인 거지. 아니면 이 감히 상상도 하기 싫겠는데 결국 당리창과 짱준이 이 겨우 뜯어 말려서야 그 싸화가 빼앗은 시계를 되려 시체한테 던져버리고 부랴부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그럴 리가요.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한룡이 장인 어른이 누구죠? 이 떠올리 구역이 부경찰국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만 얘기하면 이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그 쪼외나 일당이 뒷배경인 서광국장과 이 같은 등급이라고 하게 되면 확 알리시죠. 서광은 전체 난강구역이 경찰국장이고 이 한룡이 장인은 전체 떠올리 부경찰국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시절이 조폭들 싸움은 항상 이런데 조폭들만 박살내면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뒷배경까지 꺾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꺾었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경찰과 조폭 건달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꽁꽁 뭉쳐있던 썩어빠진 세상이었으니 말입니다. 지금도 맨날 탐호와 부패들로 가득 찬 경찰, 고층 간부 그리고 정계 쪽 인사들을 잡아내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따라오후 지화, 즉 호랑이를 때려잡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탐호와 부패로 가득 차고 이 조폭들과 꽁꽁 뭉쳐서 백성 등 등골을 빨아먹는 놈들을 호랑이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떠올리의 부경찰국장이란 이 호랑이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서로 좋게 합의를 보며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전에 경찰서장처럼 꼭 그 짱을 내줘야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